사람이 맛있는 감자겠지. 믿고 싶은 여자 여자만 해. 사랑이 뭐길래 해. 사랑이 뭐길래 해. 남길 것 같아. 이노야 남길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노래 강사 박근수입니다. 자, 4월 11일 날 드디어 전국 노래교실 유튜브 전문 방송이 생겨요. 자, 오늘 축하로 우리 최영철 사랑이 뭐길래 가수를 초대했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영철입니다. 자, 요즘에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요즘에 예.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예. 강사님들이 수업을 못 해요. 왜요? 왜 못하냐? 코로나 때문에 모이면 안 되니까. 아, 코로나.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죠. 비대면으로 예. 해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예, 예.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비대면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예. 그 방송을 여기서 이제 찍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방송 녹화하셨죠? 예, 했습니다. 보니까 예. 무대도 좋고 예. 뭐 음향, 조명, 뭐 무용단, 뭐 중계차 엄청나게 좋은데. 다 좋았는데 아, 예. 내가 노래 잘못 불렀어요. 왜, 왜, 왜요? 정신이 없어갖고. 정신이 없어갖고. 그래도 노래할 분위기가 되질 않아. 이놈의 뭐 돈도 벌고 코로나 때문에. 뭔 노래가 나오겠어요? 도대체. 그런데 그래도 최영철 가수님은 무대 서면 무대가 꽉 차. 워낙 뭐 한두 번 방송한 것도 아니고 뭐 KBS부터 뭐 MBC부터 뭐 큰 방송들은 다 나갔는데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이 요즘에 우리 최영철 가수님이 신곡 나온 게 있다고 예.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일하려고. 그 내가 일하려고인가 아니라 내가 이르려고잖아요. 내가 일하려고인데 원래 제목이 내가 이르려고? 내가 일하려고. 아, 일하려고? 네, 내가 일하려고. 근데 그거 사투리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일하려고가 사투리예요. 내가 일하려고가 아, 맞아요. 그래요? 예. 근데 이 노래 나왔는데 이 노래 누가 작사하신 거예요? 작사? 작사는 저기 있잖아요. 높은 분이 있어요. 아, 높은 분이 하셔서 말을 못 하시는구나. 근데 이 노래가 좀 약간 세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카리스마가 있어 보인다고 그러는데 네.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막 하늘을 찌르는 게 부르더라고요. 아, 하늘을 찌르는 게 뭐 하늘에게 도전하세요? 하늘아 하늘아 너에게 물어보자. 도대체 일하려고 사랑을 했나. 맞아. 사랑을 하면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나중에 후회되는 사랑을 했구나. 거시기를 했나 지금.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방송하는 노래가 내가 이러려고라는 노래를 방송하고 계시잖아요. 네, 내가 일하려고. 그래서 이 노래를 강사님들이 가르치려면 네. 어떻게 포인트를 두고 가르치면 돼요? 강사님들은요 저보다 더 잘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강사님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 물어봐야 돼요? 어떤 포인트를 가르치 그래도 최영철 가수만의 그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잘 부르면 됩니다. 잘 부르면 되고 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그 하늘아 그 부분에서만 실로 하늘아 하늘아 네. 너에게 물어 아니 여기를 찔리는 게 아니라니까. 왜 여러분을 찔러 저기 하늘아 하늘이 여기 있나 저기 있지. 하늘아 너에게 물어보자. 아, 그럼 이렇게 해갖고 찔러야 찔러야 된다. 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시고 자 그럼 지금 보고 계시는 회원분들에게도 예. 사랑 많이 해달라고 한번 예.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세요. 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후원 응원 아끼지 마세요. 그냥 뭐 팍팍 팍팍 밀어주세요. 최영철을 예. 밀어주세요. 그냥 예 아주 사랑이 먹일래도 이 노래도 무척 좋아했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화끈하게 합시다 우리. 자, 사랑이 먹일래 노래처럼 여러분이 예. 관심 주고 불러주시고 예. 내가 이르려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예. 감사했습니다. 오늘 예. 조금 전에 방송 녹화했는데 이 방송은 언제 나가나요? 어, 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 바로 나가니까. 아, 편집해갖고 나가니까. 아,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그렇죠. 자, 방송 나가시면 제가 다시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예. 올려드리고요. 예. 또 오늘 지금 다른 스케줄 있으시잖아요. 예. 또 바쁘신데 가셔야 예. 되는데. 예. 자, 아무튼 오늘 짧은 시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전국에 있는 노래 강사님들 힘내시고 예. 코로나 이겨내시고 예.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제가 부탁드릴 거였는데 예. 다른 가수분들이 개인 TV를 많이 하는데 최영철 가수님은 유튜브 최영철 TV 언제 개설하나요?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아, 왜요? 아니 어떻게 계정을 잘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팍팍
이렇게 밀어주느냐. 아, 그걸 이제 눈치를 보고 재고 통박 재고 있어야죠. 그러면 그걸 한번 계획을 잘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 박건수 씨하고 이제 나 그렇게 해서 잘라고 이제 계획 딱 짜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있습니까? 그냥 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최영철 가서 생방송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아, 일주일에 한 번, 한 번에 두 시간 정도. 그렇죠. 예, 해갖고 그냥, 신랄하게, 아주 인생 뭐 있냐고요. 이야, 나갈 것 같아. 그 시원하게. 시원하게. 여러분, 뭐 있어요, 인생? 그냥 콱. 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우리 최영철 가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멀지 않고, 바로 여러분과 주고받는 문자로 해서, 대한민국을 들썩하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제가 최영철 그러면 화이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철! 화이팅! 고맙습니다.